제가 지금 100번 정도 땡긴 것 같아요. 처음 사용한 거거든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손목에 특별한 상처가 나진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아브릴입니다. 오늘 그립 하나 새로 샀습니다. 제로투 히어로의 익스트림 라인 것으로 구매를 했어요. 2년 전에 베르사 프로 그립을 구매해서 리뷰한 다음에 1년 정도 잘 사용하다가 몸을 다치는 바람에 사용하지 못하고 방출했는데, 새로 구하려고 하니까 굳이 베르사를 구해야 되나 싶어서 쿠팡을 찾아보던 중에 이 모델이 추구하는 방향을 보니까 과거 제가 베르사를 사용했을 때 불편했던 거를 다 보완이 돼서 나온 것 같았어요. 해서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은 그냥 베르사 그립이랑 똑같이 생겼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살펴보니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그립부가 그렇게 쫀득쫀득하지 않고 이렇게 딱딱 적당한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베르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쩍쩍 붙었거든요. 그리고 착용감이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됐던 장면인데요. 지금 처음 착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뻣뻣하지 않고 참 부드럽게 손목에 잘 감겼어요. 제 손 길이가 18.5cm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미디움을 선택했습니다. 아주 딱 맞고, 베르사와 다르게 레프트 라이트 표시가 다 되어 있어서 착용할 때 헷갈리지 않아 좋았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립은 운동감이 좋아야죠. 그래서 바로 사용을 해 보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아 쥐어서 써야 하는 그립이죠. 자,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이렇게 매달려 봤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이 스펀지 부분이 손목에 닿았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서 베르사 그립처럼 손목이 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목이 쓸리는 감이 없다 보니까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다른 것들은 베르사 그립이랑 그렇게 큰 차이점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100번 정도 당긴 것 같아요. 이걸 풀어 볼게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오늘 처음 사용한 건데 굉장히 부드러워서 손목에 특별한 상처가 나진 않았어요. 예전에 베르사 그립을 처음 썼을 때는요, 아마 새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목이 아파요. 이 부분이 굉장히 딱딱하고 거칠고 해서 여기에 좀 쓸렸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또 꽉 조여도 크게 무리를 주지 않아요, 손목에. 이게 큰 장점 같습니다, 이 그립에. 그리고 이 그립은 3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후반대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색깔에 따라 다른데요. 베르사 아직 7만원 돈 하죠. 더 비싼 경우도 있고요. 분명 베르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쁘잖아요. 하지만 저처럼 베르사를 써보고 나서 굳이 이거 다시 갈 필요 없겠는데 했던 사람이나, 나는 만원대 그립도 잘 사용했는데 이번에 바꾸고 싶지만 베르사는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대에 괜찮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릴 TJ의 내돈내산 리뷰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